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이천 스케이트보드 파크에 왔습니다. 오늘 컨텐츠는 뱅크 기물에서 트릭을 잘하는 방법입니다.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자리 알리, 이제 주행 알리, 뭐 주행 킥플립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데, 그 다음에 트릭을 기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물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, 어렵지 않고 평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뱅크 기물이거든요. 이렇게 경사진 거에서 땅에서 연습했던 뭐 트릭들을 어떤 느낌으로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제 느낌을 소개해 보려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뱅크 트릭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, 바로 타이밍. 푸시오프를 해서 뱅크 기물에 이제 진입을 할 텐데,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정도의 속도 있잖아요. 그걸로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그 정점, 멈춰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그 정점이 있다고 하면, 그 정점에서 트릭을 하는 게 아니고 정점에 닿기 전에 트릭을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야지 뱅크에서 트릭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안정적으로 랜딩해서 이제 기물에서 내려오고,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마치 정점에 도달해서 끝 지점에서 트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정점에서 점프를 할 때 내려오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기물 아래로 뛰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뱅크에서 트릭을 할 때는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점프해서 마치 정점까지 알리로 에서 올라간다는 느낌? 아, 그러면 몸을 던지지 않고 최대한 제자리 알리 하는 것처럼 해서 타이밍만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뛰면은 랜딩하기 좀 더 쉽지 않을까. 미리 뛰어도 상관없어. 이제 감을 찾을 때는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미리 뛰어서 이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뱅크 트릭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, 인천에 꺼지지 않는 열정, 식지 않은 스케이터, 송근엽 스케이터라고 있는데, 송근엽 스케이터가 저한테 조언을 해줬던 게, 뱅크 트릭을 할 때 이 경사진 부분 있잖아요, 거기서 펌핑을 하지 말고 그냥 앉은 상태로 진입하라고 했었어요. 그렇게 했더니 좀 더 쉽고 뭔가 탄력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느낌? 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트릭은 기물에 도달할 때 그냥 앉아서 진입해라 입니다. 뱅크 기물에 들어갈 때 여기서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물에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앉아서 들어가는 거죠. 요렇게. 그래서 결론은 최소 이 두 가지만 기억해서 뱅크 기물에 트릭을 도전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이밍이고, 어떤 타이밍? 정점에 도달해서 트릭을 하는 게 아니고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점프를 해서 정점일 때 멈췄다가 랜딩하면서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내려오게 되는 방식으로 타이밍을 좀 연습해 보시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물에 들어갈 때 앉아서 들어가라.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기물에 들어가서 트릭을 하는 거죠. 이 두 가지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신 다음에 연습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. 나만의 방식을 좀 찾으면서 보드를 타야지 좀 더 보드에 대해서 생각도 좀 더 깊어지고 내 몸도 마치 공식이 만들어지고, 이제 그렇게 해서 보드를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릭의 완성도가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까진 보드 타고 있으니까. 아무튼 저도 많은 트릭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 찍어봤고요. 뱅크의 트릭을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보딩 하시고요. 빠이.